지난 챕터에서는 DHA가 브레인에 넉넉해야 하는 이유를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오메가3가 브레인 푸드임을 알려주는 역학조사 결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메가6-3 비율이 높으면 살인율이 높다는 역학조사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역학조사는 NIH에서 한 것입니다. 미국, 아르헨티나,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영국 이렇게 다섯 나라를 선택해서 각각의 정부로부터 살인율과 리놀레익 액시에드 섭취량에 대한 정보를 받았습니다. 인종 간 차이를 없애기 위해서 백인들이 주로 사는 나라를 선정한 것입니다. 모든 나라에서 61년부터 2000년까지 즉 지난 40년 동안 LA 섭취량이 2배에서 3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은 전체 칼로리 섭취량에서 LA가 차지하는 비율이 1960년에는 5%였는데 2000년에는 거의 10%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에서 지난 40년 동안 살인율이 2배에서 3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1960년대에는 인구 10만 명당 살인율이 약 10명이었는데 2000년에는 30명으로 증가합니다. 이 역학조사 결과는 LA 섭취량 혹은 오메가6-3 섭취 비율이 증가하면서 살인율이 높아졌을 거라는 인과관계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역학조사 결과는 역학조사 결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런 반론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점점 사회의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살인율이 높아졌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오메가6-3 섭취 비율이 높아져서 살인율이 높아졌다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그렇습니다. 역학조사는 역학조사일 뿐입니다. 동물실험 데이터, 임상 데이터를 다 함께 살펴봐야지 정확한 인과관계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챕터에서 원숭이에게 오메가3가 부족한 식사를 주었더니 공격적인 행동을 보인다더라 하는 동물실험 데이터, 오메가3를 보충해서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고 행복감을 높이고 공격 성향을 낮춰주었다는 임상 데이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후 우울증입니다. 포스트파르텀 디프레션, 즉 산후 우울증은 생선 섭취가 많은 일본에서는 발병률이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편 남아공은 25%나 되죠. 나라 사이의 발병률 차이가 매우 큽니다. 전 세계적인 평균은 약 1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산후 우울증은 주위에서 흔하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산부인과 소아과 문전 약사님들은 아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개의 그래프가 있는데요. Y축은 산후 우울증 발병률입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한 그래프의 X축은 모유의 오메가3 함유량이고요. 또 한 그래프의 X축은 설문조사를 통한 생선 섭취량입니다. 아마 모유의 오메가3 함유량이 설문조사 결과보다는 오메가3 섭취량을 더 잘 반영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 그래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유의 오메가3 함유량을 보면은 이쪽 그룹은 약 0.8%이고요. 남아공과 이탈리아는 0.1%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약 8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모유의 오메가3 함유량이 높을수록 산후 우울증 발병률이 낮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이 역학조사 결과의 상관관계가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즉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굉장히 급하다는 거죠. 상관관계가 이 정도로 크게 나오면은 많은 경우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상실험을 하면은 좋은 결과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해산물을 많이 먹는 나라와 적게 먹는 나라 사이에는 바이폴라 디프레션은 약 10배 정도, 그리고 자살률도 약 10배 정도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같은 나라 안에서도 생선 섭취량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들 사이의 발병률에는 큰 상관관계가 있다는 보고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하나만 살펴보면은 핀란드 어부들은 도시 사람들에 비해서 생선 섭취량이 2배 정도 높은데 자살률은 약 40% 정도 낮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우울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체내 오메가3 상태와 우울증의 심한 정도는 아주 밀접한 플러스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이 역학조사에서는 증상이 심한 우울증 환자 20명을 대상으로 적혈구 멤브레인의 아라키도닉 엑시드 EPA 비율을 측정하고 우울증이 심한 정도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X축은 리니어 레이팅 스케일로 지표화한 우울증이 심한 정도입니다. 이 역학조사 결과를 한번 살펴보면 첫째, 이 역학조사에 참가한 우울증 환자들은 모두 적혈구 아라키도닉 엑시드 EPA 비율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렇게 높았죠. 비율이 낮은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적혈구 아라키도닉 엑시드 EPA 비율과 우울증의 심한 정도는 뚜렷한 플러스 상관관계가 있었습니다.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은 오메가3가 부족합니다. 자살은 청소년, 청년층의 넘버원 사망 원인입니다. 그래서 자살 위험 요인을 찾는 작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위험 요인을 찾아야지 예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역학조사 결과는 중국에서 보고된 것입니다. 병원에 입원한 사람 중 자살 미수로 입원한 사람과 자살 미수로 입원한 사람들은 적혈구의 EPA, DHA 함량이 낮았습니다. 이렇게 낮았습니다. 이쪽이 다른 원인으로 입원한 사람들이고요. 그렇지만은 아라키도닉 엑시드는 두 그룹 사이에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른 역학조사 결과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EPA 농도는 이 역학조사 참가자들 사이에서 0.1%부터 4.16%까지 약 40배 정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먼저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는데 놀라게 됩니다. 실험 EPA가 제일 부족한 4분위의 자살 위험률을 1이라고 했을 때 실험 EPA가 제일 많은 4분위의 자살 위험도는 0.1에 불과합니다. 약 10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거죠.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은 DHA도 비슷한 양상을 보입니다. DHA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살 위험도가 낮아집니다. 다음은 공격 성향과 집중력도 체내 오메가3 상태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역학조사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학조사에서는 호주의 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69명의 죄수들을 대상으로 오메가3 인덱스를 측정하고 일일이 공격성과 집중력을 측정했습니다. 오메가3가 부족할수록 공격 성향이 높고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은 브레인의 오메가3 함유량이 낮습니다. 역학조사를 해보면 지방간이든 뭐든 간 상태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혈중 DHA, 즉 포스폴리피드 형태의 DHA 농도가 낮습니다. 간에서 만들어진 DHA가 브레인으로 가야 하는데 알코올 중독자들은 간 상태가 안 좋아서 DHA를 많이 만들지 못합니다. 심한 알코올 중독자들은 세레브럴 콜텍스가 위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나중에는 브레인 구조에도 변화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브레인으로 DHA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은 보통 충동적이고 반사회적이고 정밀한 작업 수행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혼율이 높고 우울증에도 잘 걸립니다. 그래서 지인이나 환자 중에 술을 자주 먹는 사람이 있으면 오메가3를 권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만 술을 먹어도 알코올 중독입니다. 다음은 인지 능력입니다. DHA가 풍부한 사람은 인지 능력이 높습니다. 독일에서 수행된 이 역학조사에서는 35살에서 54살 사이의 일반인 280명을 모았습니다. 오메가3 보충제를 먹는 사람은 이 역학조사에서 제외를 하였습니다. 뭘 했냐면은 인지 능력을 테스트하고 체열을 해서 포스폴리피드 페리 액시드 중 DHA 퍼센티지를 구한 것입니다. DHA가 풍부한 사람은 인지 능력 테스트 결과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 역학조사에서 쓰인 매트릭스 리즈닝 테스트를 간단히 살펴보면은 이런 질문을 내는 것입니다. 네모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이런 테스트입니다. 답을 모르겠다 하시는 약사님들에게는 오메가3 복용을 권합니다. 인지 능력과 DHA 혈중 상태는 이렇게 플러스 상관관계가 있었습니다. 이런 류의 체내 오메가3 상태와 브레인 기능에 대한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역학조사 결과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런 역학조사 결과들은 브레인이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오메가3가 충분해야 함을 보여줍니다.